자, 군수열입니다. 이건 특강 부분이고 쌤이 지난번에 따로 한번 하겠다 해서 지금 다시 하는 건데 일단 봅니다. 군수열 자체는요 나오면 어려워요 애들이. 군수열이라는 거는 자 군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군은 뭐냐면 내가 문제를 봤을 때 이게 규칙은 보이는데 내가 형태를 잡지 못하는 형태야. 어떤 거냐면 1 첫 번째 왕인데 두 번째 왕 1이야. 근데 세 번째 왕이 갑자기 2예요. 근데 갑자기 네 번째 왕이 다시 1이야. 그 다음 2야. 그 다음 3이야. 그 다음 1이고 2고 3이고 4고 그 다음 1이고 2고 3이고 4고 5고 이런 식으로 나온대. 그럼 그 다음 숫자 뭐겠어요? 1, 2, 3, 4, 5, 6? 1, 2, 3, 4, 5, 6, 7. 규칙 이미 다 알았어, 맞지? 근데 못 구한다는 거지, 문제는.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 치환 있죠, 치환. 방정식에서 복잡하게 나오면 치환했잖아, 맞지? 그 치환한다는 느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 쌤 끊어서요. 얘를 1군이라 하고요. 끊어서 요 아래 놈을 2군이라 하고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됐어요? 그럼 요건 3군, 요건 4군, 요건 5군. 맞니? 자, 봐봐. 이런 식으로 묶었을 때 얘를 보고 제 1군, 2군, 3군이라고 얘기하고 자, 그럼 군수열에서는 규칙을 좀 더 알아야 돼. 우리 치환하면 치환한 자체에서의 규칙을 또 구해야 되고 풀어놓는 거에 대한 규칙도 또 구해야 된다는 거거든. 두 가지 형태가 있어. 그래서 뭐냐면 1군, 2군, 3군, 4군 하면 열 중에 N군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N군은 어떻게 다를 것이냐? N군의 특징. 오케이? 자, 그것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어차피 문제에서 묻는 거는 군으로 쫙 지어주진 않아. 그럼 나는 뭘로 하냐? 항을 군하고 연관시켜야 돼. 이게 뭐냐 하면 100번째 항은 이라고 물었어, 문제에서 만약에. 그러면 실제로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가서 100번째 항이거든. 맞지? 그러면 각 군의 개수도 구해야 돼. 자, 다시 지금 잡아야 될 거 봅니다. 일단 군을 잘라야 돼요. 일단 군은 군수열 자체는 첫 번째 군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죠. 구별 자체를 못하면 문제 시작을 못해요. 두 번째 군은 구별했어요. 그 다음에 각 군에 대한 특징을 잡아야 돼요. 첫 번째 아니면 마지막 박 그 각 군 안에서 마지막 항이라든지 첫 번째 항이라든지 이런 규칙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쌤이 따로 안 잡아놨는데 됐어요? 그래서 아 여기서는 쉽죠. 1 아 각 군의 첫 번째 항은 뭐구나 1이구나 맞지? 그리고 각 군의 마지막 번째 항은 군에 따라서 나와. 2군이면 2로 끝나고 3군이면 3으로 끝나고 4군이면 4로 끝나고 따라서 N군에서는 1부터 시작해서 N으로 끝나겠죠. 이런 규칙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됐죠? 그 다음 개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개수도 우리가 수열로 정리해야 돼요. 1군의 개수 몇 개? 1개. 2군의 개수 몇 개? 2개. 3군의 개수 몇 개? 3개. 따라서 N군의 개수 몇 개? N개. 이해됩니까? 그럼 1부터 N까지 다한 값이 100을 포함하고 있으면 문제에서 100항을 구할 조건이 쉽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책에 적힌 대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제 보고 군을 잘라내고 각 군의 특징 구하고 각 군의 개수를 구하고 그래 놓고 문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문제 보면서 들어가야 되겠죠? 문제 보면서 들어가는데 한번 봅시다. 군수열이 초반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럼 문제 유형이 많아, 군수열은. 그 문제 유형을 조금, 봐야 되겠죠. 실제로, 문제 유형도 보다 보면 내가 지금 많다라고 했지만, 문제 유형도 뭐, 쌤 생각에 10개도 안 될 거예요. 그 입장에서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면 아 얘는 이렇게 풀었다 쟤는 저렇게 풀었다가 바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한 파트다 수열 파트에서. 자 일단 볼게요. 다음 그 문제에서 군을 묶어줬죠. 일부러 보입니까? 1군 갈로입니다. 갈로. 1군은 1이고 2군은 33 3군은 555 4군은 777이야 맞지? 그러면 N군이 뭔지부터 알아야 된다 했잖아 내가. 맞죠? 자 그러면 변수를 찾으라 했어요. 잘 보세요. 내가 이걸 1군이라 한다 했어. 얘를 2군이라 한다 했고 얘를 3군이라 하고 얘를 4군이라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구하겠다? N군을 구할 겁니다. 알겠어요? 자, 변수부터 찾자. 1군일 때 뭘로 시작합니까? 1로 시작하죠.
이걸 이렇게 읽는 거죠. 첫 번째 항은 1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두 번째 항은 3이고요. 세 번째는 5고요. 네 번째는 7이고요. 그럼 내가 동그라미처럼 이 변수들의 규칙만 찾아내면 되죠. 그럼 이 변수가 1, 3, 5, 7로 가고 있다는 말은 아, 초항이 1이고 공차가 얼마다? 2인 등차수에 되거든. 따라서 n번째 항은요 무조건 2n-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왜요? 그래야 이거 다 성립하죠.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3 나오고, 3 집어넣으면 5 나오고, 4 집어넣으면 7 나오니까. 맞지? 자, 당연히 2n-1, 또 2n-1, 또 2n-1. 맞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 또 뭐로 나온다? 2n-1로 나올 거야. 이게 n군이야, 지금. 됐습니까? 두 번째, 뭐도 구하라? 각 항의 개수도 구하라 했어요. 자, 항의 개수 구합시다. 얘는 한 개. 얘는 2군일 때는 두 개 나오죠? 3군에서는 몇 개 나와? 세 개. 4군에서는 네 개. n군에서는 n개가 나와요.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럼 내가 이제 규칙적으로 정리하는 거죠. 자, 25는, 25라는 놈은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지속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맞니? 자, 그러면 군 찾아냅니다. 25가, 그러면 처음에 여기 25가 나오면 되는 거지. 그때 그 군만 알면 되는 거고, 그 군만 알면 앞에 나오는 항의 개수를 구할 수 있고. 맞죠? 자, 봅니다.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되도록 만들자? 25가 되도록 만들자, 이 말이야. 맞니? 그러면 당연히 얘도 뭐로 나오겠어요? 25로 나오겠죠? 그때 n이 얼마냐고? 13입니까? 아, 그래서 1번. 쌤, 25라는 놈은요, 13군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거야. 맞죠? 이해됩니까? 그럼 13군이 실제로 처음부터 나왔을 때 이게 몇 번째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개수를 구해놨어요. 자, 봅니다. 개수 한번 구해봅시다. 1부터 n개까지의 개수를 더한 값이 전체 항의 개수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13군이라고 나와버렸기 때문에 1군부터 몇 군까지 12군까지의 개수를 구하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나오겠죠, 자도. 그래서 아, 1군부터 12군까지의 합 개수, 항의 개수 얘만 구하면 그 다음부터 쉬울 거야. 맞죠? 자, 어차피 12군이면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12군일 때는 몇 개 나와요? 12개 나오겠지, 항이. 맞죠? 23이 12개 나오고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됐나? 자, 항의 개수에 대한 일반항은 N이죠. N군일 때 N개 나오니까. 3군일 때 3 나오고. 맞죠? 자, 그래서 얼마 되냐면 K 되겠죠. 맞죠? 1군 집어넣으면 1.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거잖아. 자, 3항 3군까지의 합을 구하라 하면 6개 나오겠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맞죠? 그래서 정리하면 얼마 나온다? 2분의 시그마 K 공식은 알고 있죠? 맞죠? 2분의 12 곱하기 13입니다. 계산하면 6 곱하니까 78 됩니다, 이거. 맞니? 자, 이 말은 자, 내가 뜯어줄게요. 쌤, 1군, 여기 2군 있고요. 여기 3군 있고요. 쭉 해서 여기 12군까지 있는 얘들까지 이 항이 전부 다 몇 개 나온다? 78개 나온다, 이 말이야. 맞니? 그러면 13군, 13군은 몇 번째 항부터? 79번째 항부터 시작하겠지.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13군의 마지막 항은 여기서 13도 하면 되죠. 맞니? 여기 13 더하면 이까지 나와. 마지막 항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 13 더하면 얼마 돼요? 91 됩니까? 이렇게 나온다. 당연히 얘들은 저번에 25겠죠. 25, 25, 25, 25. 맞지? 그때 항 번호가 79번째야. 그래서 79항부터 91항까지입니다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문제에서 뭐 알아요? A 더하기 B가 말해요. 이거는 뭐 계산할 수 있죠. 160, 170인가? 170 나오겠네요. 맞니? 자, 다시 분수에 대해서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분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쓰는 거. 자, 각 군의 특징 알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N군까지 왔을 때 개수에 대한 공식도 알아야 돼요.
얘는 지금 너가 보기 좋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러지만 한 개, 세 개, 다섯 개 이렇게 갈 수도 있어. 맞지? 맞니? 그러면 요게 바뀌겠죠? 일반항, 개수도 일반항이고 구해야 되니까. 맞지? 이거 전부 다 일반항입니다. 맞지? N군에서의 첫 번째 항이 일반항, N군에서 두 번째 항이 일반항. 맞죠? 근데 각각 구할 필요는 없어. 보통은 대표적인 값만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다 똑같기 때문에 아무거나 잡았죠. 난 일부러 다 적어줬지만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이 보통은 각 군의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이 대표적인 항이에요. 그래서 얘를 일반항 구하고 개수에 대한 일반항도 구하고. 됐죠? 이렇게 풀면 된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170 나오겠네요. 그 다음 2번을 볼게요. 2번. 2번만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항부터 50항까지 합을 구하래. 자, 50항이 몇 군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맞니?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어. 항의 개수. 항의 개수는 어디서 정리했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시그마 K였죠. 맞나? 이게 개수에 대한 일반항이니까. 정리하면 얼마 돼요? 2분의 NN 플러스 1입니다. 맞죠? 자, 요거는 조금 숫자를 태어나야 돼요. 50번째 항이에요. 맞지? 50번째 항이면 얼마를 집어넣어야 될까? 요런 거 잡아줘야 되겠죠. 자, 한번 집어넣읍시다. 이거는 때려넣는 겁니다. 이, 내가 예측을 하는 거야. 아, 8군, 1군부터 8군까지 있는 다 더하면, 봐봐. 1군부터 8군까지 나오면 2분의 8 곱하기 9 되죠. 맞지? 얼마 36 나옵니까? 아직 50번째 항 아니죠? 그러면 9군이라면 1군부터 9군까지 더하면 2분의 9 곱하기 10이죠. 45 됩니까? 아직 아니죠? 이렇게 잡아야 돼. 그래서 너가 외워야 돼, 조금. 자, 1군부터 10군까지 더하면 실제로 1부터 10까지 더한 거기 때문에 55라는 건 이미 아는 사람 알겠지만 그래도 계산하면 50으로 합니다. 그럼 봐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50항까지라는 말은 이걸로 내가 미뤄봤을 때, 예측해봤을 때 1군부터 몇 군까지? 9군까지를 구하고 1군부터 9군까지의 항의 개수가 몇 개니까? 구하고 10군에서 몇 번째 항까지?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하면 되죠. 맞니? 왜? 1부터 9분의 끝까지가 총 다 계산해봐서 45개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46, 47, 48, 49, 50 5개만 더 나오면 되니까. 맞지? 그럼 요것들 다 나오면 되는 거죠. 일단 19는 먼저 알아요, 내가. 19는 여기 10 집어넣으면 되죠. 일반은 구해놨으니까. 19는 지금 뭐예요? 얘 19이라는 말은 19예요, 19. 맞지? 맞니? 그러면 아, 얘는 19가 몇 개 있어요? 5개 있으면 되죠. 문제는 얘예요. 맞죠? 자, 다 더한 값을 구하라. 이것도 이제 좀 잡아놔야 됩니다. 다 더한 값은 어떻게 하냐. 자, 다 더한 값도 정해야 되죠. 잘 봐. 합입니다, 합. 합을 구할게요. 원래는 다 구해야 돼요. 1군에서의 합은 얼마야? 1입니까? 맞죠? 맞나? 2군에서의 합은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2입니까? 내가 변수 찾으라 했다. 3군에서의 합은요? 5 곱하기 3입니까? 맞아요. 4군에서의 합은요? 7 곱하기 4죠. 맞니? 자, 그러면 N군까지의 합은 N군에서의 합은 어떻게 되냐? 잘 봐. 얘가 1군일 때는 1 나왔어. 실제로 1 곱하기 1이에요, 얘는. 1이 한 개 있다니까, 맞지? 2군일 때 3이 나왔거든? 3군일 때 5가 나왔죠? 4군일 때 7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뭐예요? N군일 때는 2N-1이 나오죠. 맞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군의 개수. 자, 군 안에 항의 개수 한 개 있고요. 얘 두 개 있고요. 여기 세 개 있고요. 여기에 네 개 있고 여기 몇 개 있어? N개 있으니까 여기에 N 곱해주는 거죠. 맞니? 그럼 이것도 지금 뭐야? 각 군의 합이죠. 각각의 군의 합에 대한 일반항인 거예요, 얘도. 맞죠? 그러니까 14군의 항, 14군에 있는 원소들,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진다면 14군 안에 있는 항들 다 더한 값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기 14 집어넣으면 돼요. 맞죠? 이해됩니까? 그럼 됐네.
아, 요거 정리하니까 쌤 이거 EN제곱 마이너스 N이에요. 맞나?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요건 어떻게 해요? 시그마 2K제곱 마이너스 K 하고 1부터 9항까지 하면 되죠. 자, 이거 생각보다는 많이 틀려요, 분수열은. 내가 구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냥 하나, 수열의 항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고 개수에 대한 일반항도 구해야 되고 또 뭐 안에 있는 규칙으로도 일반항 구해야 되고 얘들 다 더함값, 각 군 안의 합도 구해야 돼. 문제 전환한다면 다 구해야 돼. 그래서 좀 번거롭습니다. 자, 일단 얘랑 얘 곱하면 되죠. 더하면 되죠. 자, 계산합시다. 이거 바로 계산합니다, 쌤이. 바로 계산할게요. 시그마 K제곱의 공식이 뭐였어요?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거든. 자, 상수는 밖으로 나가야 되죠. 6분의 9 1 다음 거 10 이거 2배 1 다음 거 19 맞아요. 빼기 시그마 K는 어떻게 보여? 2분의 9 10 맞죠? NN 플러스 1 더하기 얘는 바로 계산합시다. 얼만데? 얘 얼마예요? 굳이 뭡니까? 자, 계산합시다. 자, 전체를 한다. 이거 왜 아픈 데나? 3 나오죠? 얘 아픈 데나? 3 나오죠? 자, 19 곱하기 3 하면 57입니다. 10 곱하면 얼마 돼요? 570 되죠? 자, 얘랑 얘랑 약분하면 빼기 45 되고 더하기 95 되니까 620 나옵니까? 계산상으로 따지면. 맞아요?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분수열이 어려운 거 알아. 헷갈리는 거 아는데 연습해야 돼, 분수열은. 진짜. 알겠어요? 한 문제 푸는데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 문제마다 달라요. 첫 번째 지금 내가 나온 이 분수열의 규칙은 어떤 거였어? 문제에서 분도 잘라줬으니까 더 쉬운 거지만 첫 번째는 일반적인 자연수나 정수의 형태를 준 겁니다. 알겠어요? 자, 또 다른 특이한 케이스의 분수열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분수꼴로 주는 겁니다. 자, 분수의 형태로 주는 분수열. 자, 일단 분부터 잘라야 돼요. 자, 보면 어떻게 자르는 게 좋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분을 자르면 됩니다. 맞죠? 어떻게 잘라도 규칙만 찾을 수 있다면 답은 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애들이 편하게 하려고 하면 변수, 맞지? 똑같이 바뀌는 변수의 시점에서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모를 보니까 2, 3, 4, 5 이래가잖아. 그래서 아, 쌤 여기까지는 1군이라고 하고 여기까지는 2군이라고 하고 여기까지는 3군이라고 하고 여기까지는 4군이라고 할게요. 이것이 맞아요? 자, 규칙 봅니다. 자, 얘가 1군이야. 제1군 얘 2군 3군 4군 맞죠? 자, 뚜루룩 가서 뭐 나온다? 자, N군까지 나옵니다. 맞죠? 자, 선생님 조금 더 옆에 적어놓을게요. 길게 N군이 나와요. 쭉 가서 자, 이제 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잘렸죠? 요 앞에도 이렇게 막 군이 여러 개 나오겠죠? 자, N군 봅니다. N군 특징부터 잡읍시다. 1군은 2분의 1, 2군은 3분의 1, 3분의 2, 3군은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어? 쌤, 일단 분모 자체가요 변수인데 1군일 때 2 됐고, 2군일 때 3 됐고, 3군일 때 4 됐고, 4군일 때 5 됐어요. 1씩 더 했네. 맞지? 그러면 N군일 때는 일단 어떻게 시작한다? N 플러스 1로 시작하겠네. 이런 규칙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쌤, 각 분은요 첫 번째 항은 1이고 분자가, 두 번째 항은 2고요, 세 번째 항은 3이고요, 네 번째 항은 4고요, 이렇게 나온대. 맞지? 그러면 N군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항은 1이고요,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고요? 2고요. 이런 식으로 쭉 나올 거야. 그래서 마지막 N군에서 지금 이렇게 나왔을 때 마지막 걸 잡아야 된다. 맞지? 근데 4군일 때 4로 끝났고 3군일 때 3으로 끝났으니까 N군일 때는 N으로 끝나겠죠. 맞니? 아, N군에 대한 특징도 잡았어요. 됩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게 항의 개수예요. 자, 개수도 바로 구합니다. 일단 개수, 1군일 때는 한 개 나오고 2군일 때 두 개 나오고 3군일 때 세 개 나오고 4군일 때 네 개 나와. 맞니? 그러면 N군일 때 몇 개 나와? N개가 나오겠죠. 맞니? 여기까지는 참아봐야 돼, 시작할 때. 문제를 안 봐도라도. 알겠지? 왜?
대부분 이거는 써먹거든요. 자 봅니다. 1번 20분의 19는 몇 번째 항입니까? 라고 그랬죠. 자 몇 번째 항 가기 전에 우리 아직 항 조건 안 모르잖아. 몇 번째 항 가기 전에 이건 알아야지. 몇 군에 속합니까? 정도는 알아야 돼. 알겠니? 자 20분의 19는요 여기 집어넣으면 되지. 분모가 20대라면 몇 군이어야 돼요? 19군 돼야 되죠. 아 분모가 20이기 때문에 얘는요 일단 제 몇 군 19군에 속합니다. 맞죠? 19군이고 분자는 뭐였어요? 분자는 지금 그 각 군 안에 있는 항의 번호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각 군 안에 있는 맞지? 그러면 세 번째 항이 때 3, 네 번째 항이 때 4, 여섯 번째 항이면 6으로 나올 거야 분자가. 19라고 나왔기 때문에 아 얘는 열아홉 번째죠. 맞니? 20분의 19라는 거는 19군 안에서 19번째에 있는 애예요. 맞니? 됐죠? 지금 얘가 몇 번째 항인지 물었잖아. 맞아요? 이제 뭐 합시다. 시그마 쓰면 되겠네. 자, 쓸게요. 자, 개수에 대한 공식 알았다. 각 군의 개수가 뭐였어요? 일반 항이 n이죠. n개 들어가 있죠. n군에서는. 맞지? 그러면 시그마 1부터 19까지 K. 원래는 19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래 이거 18로 해야 됩니다. 자, 내가 왜 19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얘가 마지막 번째 아니야. 그래서 19까지 다 잡아도 되는데 원래는 19군에 몇 번째 항도 있으면 19군은 제외시켜놓고 따로 계산하는 거야. 1군부터 18군까지 더하고 19군에서 19개 더하면 되죠. 맞지?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요게 지금 뭐다? 내가 밑에 적어줄게. 요게 지금 1군부터 18군까지의 항의 수죠. 맞죠? 더하기 뭐 하면 돼요? 19 하면 되죠. 이해됩니까? 그럼 얘 항 번호가 나오죠. 자 정리할게요. 얘 정리하면 2분의 18 곱하기 19 더하기 19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K니까 정리할게요. 얘 약분한 9입니까? 맞죠? 얼마 나와요? 190 나옵니까 이거? 다 더하면? 190 나온 거 맞아요? 맞죠? 나는 그냥 인수분했습니다. 19로 묶어서 9 더하기 인수분했던 겁니다. 자 일단 그래서 아 얘는 190번째 항이구나. 됐어요? 됩니까? 자 2번 100항 구하여. 자 이렇게 몇 번째 항을 구하라 하면 추측이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숫자 하나씩 떼어 넣어봐야 돼. 됐죠? 대충 우리 알고 있는 거 10번째 항 시그마 K, K니까 10번째 항까지 나오면 55 나왔어. 맞니? 그럼 대략적으로 한 12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자 12군까지 1군에서 12군까지의 합을 내가 추측해보자. 계산해보면 얼마 돼요? 2분의 공식은 여기 있기 때문에 맞죠? 내가 바로 적을게요. 12 곱하기 13입니까?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78 나오죠? 어? 아 이거보다는 더 가야 되네. 맞지? 1군에서 어디까지? 13군까지로 볼까요? 그럼 얘는 2분의 13 곱하기 14예요. 맞지? 그럼 얘는 91 나오네. 어? 그 다음은 분명히 100이 넘어갈 거야. 14군을 합해야 되니까. 자, 그러다 한번 해봅시다. 1군에서 14군까지의 합은 2분의 14 곱하기 15니까 105가 되겠죠. 맞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됐네. 아, 이 말은 100번째 항이란 말은 제 100항이라는 말은 몇 군까지? 14군에 있단 말이죠. 맞나? 13군 마지막 빼가 91번째라고 했으니까 14군에 있고 14군에서 몇 번째에 존재하는 거죠. 어 여기에 9 더하면 되니까 9번째 하는 거죠. 아 이렇게 됐네. 그러면 끝났네요. 쌤 얘를 가지고 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일반항을 알거든요. 14군이면 뭐예요? 분모가? 15가 됩니까? 맞아요? 14군이면 분모가 15가 되고 9번째 항인데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몇 번째 항이냐에 따라서 분자가 똑같이 바뀌거든요. 맞지? 그래서 그냥 뭐 돼야 돼요? 9이죠. 그래서 15분의 9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고 바둑판 모양으로 이루어진 규칙이에요. 자, 일단 이 규칙부터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자, 자기 책에다가 규칙부터 눈으로 한번 봐봐. 어떤 규칙인지. 자, 자기 책에서 규칙부터 눈으로 보면요, 대부분 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쌤, 얘요 1 2 3 4 4 5 뭐 5 6 7 이렇게 가네요. 맞지? 맞아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내가 이 눈에 이게 보여버리면 너무 까다로워져 버려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쌤, 얘는요. 봐봐. 첫 번째 줄 애들이요, 제곱수예요. 이런 규칙을 찾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상하게 선 따라가면서 가지 말고, 그럼 내가 규칙을 못 찾아. 맞지? 그건 규칙은 알겠지만, 계산하기 힘들잖아. 맞지? 그래서, 쌤, 요거를 내가 몇 번째 줄, 몇 번째 항 이렇게 본다면, 맞지? 첫 번째 줄에서는 첫 번째 줄의 규칙은 어떻게 나와요? 1 제곱이랑 2 제곱이랑 3 제곱이랑 4 제곱이랑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러면 n번째 줄에서의 n번째 항은요? n 제곱이 나오겠죠. 맞아요? 첫 번째 줄 아래 있는 순서를 쭉 적었고, 이게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이렇게 되니까. 맞지? 그래서 문제에서 일단은 뭐라 했어요? 다섯 번째 줄에 열한 번째 이란 뜻이잖아. 맞아요? 그럼 일단, 열한 번째니까, 요 쭉 가다 보면 열한 번째가 나오겠죠, 요 라인에. 맞죠? 맞나? 일단 그러면, 11번째 줄, 다섯 번째 점이야. 11번째 항에 여기 다섯 번째 줄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맞아요. 자, 11번째에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숫자가 뭐였을까요? 11의 제곱이겠죠. 맞니? 자, 그리고 아까 니들이 찾았던 규칙 있잖아. 그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죠. 당연히 문제마다 달라요. 문제마다 다르지만 자기 나름의 규칙 가면 되지. 어차피 이게 11번째가 나왔다는 말은 여기 11번째 줄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지, 숫자가. 아까도 이렇게 갔잖아, 맞지? 이렇게 이렇게 갔잖아, 숫자가. 맞지? 그러니까 다섯 번째면 여기서 몇 번 빼버리면 돼? 네 번 빼면 되죠. 한 번 빼면 두 번째 줄, 세 번 빼면 세 번, 저 두 번 빼면 세 번째 줄, 네 번 빼면 다섯 번째 줄이라고 가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게 121이거든요. 121에서 한번 뺀 120, 그 다음에 119, 그 다음에 118, 헷갈리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4 빼면 다섯 번째 줄에 11번째 있는 10의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계산하면 얼마 돼야 돼요? 117 됩니까? 맞아요? 예, 군수에는 이런 나름대로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지금 확인 체크했는 문제는 쌤이 지금 풀진 않는데, 정리해보셔야 돼요. 꼭. 군수에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알겠습니까?